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푸마 쉴드 울트라 3죠. 울트라 3 쉴드 제품을 지금 제가 그 입은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요청에 줘서 보여드립니다. 요게 미디움이에요. 미디움. 미디움인데 푸마 코리안 미디움을 지금 US UK 미디움을 그 95로 표시하지만 이게 100입니다. 그러니까 푸마 코리아는 뭐 때문에 지금 그 표시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시 좀 바꿔야 될 거예요. 아마 그거는 이게 울트라 제품이고 이 지금 이 그 뭐라 그래야 되죠? 옷의 두께, 무게감 이런 게 상당합니다. 지퍼를 딱 채워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포켓이 깊게 들어가 있고 이 사이드 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 예, 그 다음 안쪽에서도 지금 조인끈이 당겨졌는데 이 조인끈을 당기면 이쪽에서 당겨져요. 그 다음에 이 매그네틱 스냅 지금 이것도 커버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. 이걸 어저께 제가 펼쳐놓고 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퍼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거거든요. 커버를 씌우고 이렇게 커버를 씌우면 지퍼를 통해서 들어가지 바람이 들어가지 않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패딩을 어저께도 설명을 잠깐 드릴 때 이 다운 포켓을 지금 안쪽에도 이렇게 해놓잖아요. 근데 다운 포켓을 만약에 바깥쪽으로 다 노출시키는 구조가 되면 지금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다운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티칭으로 쭉 되어 있죠. 스티칭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로는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물론 그게 이제 체온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는 건 둘째 얘기지만 근데 여기는 지금 어제도 이 제품을 보여드릴 때 소개드렸지만 파카 자체를 입고 있으면 외부에 그게 없어요. 그 다운 포켓 스티칭 자국이 안쪽에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뿌리거나 뭘 했을 때 이제 이거 방수 불 더워지기 시작하는구나. 조금만 금방 입고 있어도 금방 이렇게 더워지는데 안쪽에 뜨거워서 요렇게 지퍼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덮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더 덮는데 요 덮을 때 요것들이 마그네틱이다. 자석이 느껴지시나요? 착각? 착각.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 바람이 몸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. 네. 신기하죠? 이렇게 착각. 이렇게. 네. 이런 게 뭐 신기해서 좋은 제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품의 소재나 부피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. 표면에 이렇게 별로 없어요. 네.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운동할 때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나가서 입으실 수도 있고 요런 제품의 표면은 되게 그 관리가 편한 소재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방수 방풍이 된다 이런 것들은 되게 보면 표면에 가공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해서 사용하기가 여러모로 편리한 제품이다 하는 거. 물론 이제 뭐 추위를 더 많이 타시는 분은 롱패딩도 좋겠죠. 요것만 하더라도 이 울트라 제품만 하더라도 여기도 지금 착각 착각 마그네틱 스냅도 안치고 아 후드 쓴걸 안 보여드렸나? 한번 지퍼를 올리고 후드를 뒤집어 쓰면 요렇게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되게 되면 외부에서 실제적으로 바람이 안 돌아요.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 이게 비니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비니 위쪽으로 머리에 바람이 다 들어와요. 근데 비니가 이런 정도 두께의 후드가 아니더라도 후드를 뒤집어 쓰면 바람이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추위로부터 머리 쪽의 추위를 상당히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다. 쓴 상태로 보여드릴까요? 한번? 좋고. 뭐 디자인이 얼마나 예쁘다 이런 거는 뭐 호불호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가격 대비로 여러 가지 제품의 그 뭐지? 그 품...